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콜로세움 두 번째 시간. 오늘 대결할 군대는 바로 아프리카 대륙 서단에 위치한 감비아군과 아프리카 대륙 동단에 위치한 소말리아군입니다. 시작! 일단 극과 극이 위치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서로 타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륙을 넘을 정도의 작전을 수행할 만한 경제력도 뒷받침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감비아 전체를 케냐 쪽으로 이동시켜서 전쟁을 수행시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 전쟁에 앞서서 양 국가 간의 인구나 경제력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비아의 총 인구수는 246만 7469명입니다 소말리아의 인구수는 감비아의 6배인 1270만 5429명이죠 그래서 동원 가능한 인력들도 살펴보았는데요, 감비아에서 총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62만 7,239명입니다. 반면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441만 9,468명을 동원할 수 있죠. 단순히 인구수로만 따져봤을 때는 소말리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허수가 있긴 있습니다. 기아 인구나 이런 거 다 빼야 하는데 뭐 뺀 보고서나 통계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의 주요 핵심인 경제력은 어떨까요? 단순히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는 소말리아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감비아 같은 경우는 GDP가 1조 8,45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말리아의 GDP는 3조 1,877억 3천만 원이죠. 소말리아가 경제력도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말리아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말리아와 감비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말리아는 현재 내전 중입니다. 소말리아 내에 정부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죠. 무엇보다도 소말리아 정부군으로만 싸워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군벌들의 군사력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소말리아에 있어서 상당히 악조건이 되겠죠. 반면 감비아 같은 경우에는 소말리아보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안도 21세기가 되면서 거의 사라졌고요. 그리고 소말리아 정부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권위 있는 정부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쟁 수행에 있어서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비아군의 총 병력은 1500에서 2000여명으로 추정 중입니다. 반면 소말리아군은 그의 10배인 2만 1000여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죠. 병력도 매우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측 모두 제식 소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AK 계열의 소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의 월등히 훈련도가 높거나 실전 경험도가 높지도 않은 상태고요. 양측 군대 모두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교육훈련을 해주곤 하는데 썩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단순 병력으로만 비교를 하자면 소말리아군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육군 장비로 넘어가게 되면 그 격차는 배가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장비의 화력이나 수위 차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1972년에 처음 프로토타입이 출시된 이탈리아 피아트 6614가 소말리아에 있는 상태고요. 이 피아트 6614는 12.7mm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과 보병 수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려 270대나 가지고 있죠. 또 7.6mm 기관총으로 무장한 섹슨 장갑차도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투 전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기동전에 특화된 군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감비아군 같은 경우에는 1949년에 개발이 된 페럿 장갑차나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한문에 37m 주포를 가지고 있어서 적군의 전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비아의 유일한 수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갑전력이 고작 12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아직 감비아가 열세죠. 포병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비아에는 M101 곡사포를 한 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말리아에는 포 대신 BM21 그레드 다연장 로켓포를 한 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정말로 소말리아가 기동전에 특화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도 나옵니다. 일단 BM21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 때도 베트콩들이 치고 빠지게 전술을 취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봤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수동 장전이고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포병 화력을 구사할 수는 없죠. 반면 감비아 같은 경우에는 M101 곡사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M101 곡사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였던 무기입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효용성이 뛰어난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동성도 뛰어나고 방열도 쉽고 초탄 발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것도 크나큰 장점 중 하나죠. 통상적으로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군의 훈련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감비아군이 썼을 때는 정확도가 어떨지는 미지수지만 소말리아군의 기동전을 막을 만한 거의 유일한 화력투사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발생한다면 감비아군은 방어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일단 병력도 적고 화력도 크게 차이나지 않으니까요. 반면 소말리아군은 압도적인 병력을 활용해서 기동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장갑차나 포병 전력으로만 봐도 기동전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방어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발생할 것입니다. 소말리아군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죠. 감비아군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견고화된 방어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요. 근데 감비아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소말리아보다 안정적인 정치도죠.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총동원령을 선포해서 부족한
부족한 인력을 메꾸어 나갈 것입니다. 반면 소말리아는 정치적 안정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력 충원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력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있는 나라치고는 양측 군대 모두 해군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감비아군은 고속정이 4척이나 있습니다. 제해권은 모두 감비아가 장악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세를 바꿀 만한 전력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가 너무 작고요. 전투는 대부분 지상에서 발생할 텐데 이 전력으로는 지상의 그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안정도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현재 소말리아 공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공군 전력이 없습니다. 물론 미그 17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치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감비아에서는 수호25가 있습니다. 수호25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근접 항공지원 공격기입니다. 각종 폭탄과 기관포를 장착하여 적 지상 병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현재 이 전쟁에서의 제공권을 감비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호25가 마음껏 활기를 칠 수 있습니다. 또 소말리아가 맨페이즈 무기도 없고 있어봐야 RPG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호25가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감비아가 방어전쟁을 치르면 상공에서는 수호25가 적군의 장갑차를 족족 제압한다면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소말리아 내에는 대공포가 있습니다. GU-23이라는 대공포가 있는데요. 남오세티아 전쟁에서 수호25가 상당수 돌아왔다는 것을 감안하고 소말리아의 훈련도를 생각해볼 때 생존 능력이 월등한 수호25가 적군의 대공포 유무와 상관없이 적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의 전개는 소말리아의 기동전으로 시작해서 감비아의 방어전쟁 성공으로 끝나는 분위기가 되겠죠. 공군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작 공격기 한 대로 전쟁의 전황을 바꿔버렸으니까요. 또 제공권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려주고 있죠. 대공 능력이나 공군 전력이 전무한 소말리아로서는 지옥과 같을 겁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수호25에 의해서 족족 끊기고 수호25를 피해 방어선에 다다랐다 하더라도 견고한 방어선이 그들 앞에 있었을 테니까요. 또 그 견고한 방어선에는 M8 그레이하운드의 주포가 불을 내뿜으면서 적대 개멸시켰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전쟁이 단순 숫자로만 결정될 사항이었다면 현재 최강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중동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겠죠. 네, 이때까지 감비아군 대 소말리아군의 대결을 알아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감비아가 약하진 않았네요. 또 오히려 소말리아가 경제력도 더 높고 군사력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줘서 놀라웠습니다. 다음은 어떤 군대를 서로 대결을 해볼까요? 주제 추천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